안녕하세요. 화천 비타민 나무 농장 정우순입니다. 저는 화천에서 비타민 나무 농장을 1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나무 농장을 운영하면서 농촌 교육 농장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에 보시는 빨간 열매가 비타민 나무예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비타민 나무 농장은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도송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한 1,000여 평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나무 생잎, 겉잎, 줄기, 열매, 비누 등 다양한 상품을 지금 생산 판매하고 있고, 앞으로는 화장품 그런 것도 이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나무는 씨벅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히포파의 랍노이데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학명으로 제가 이 비타민 나무를 시작하면서 학명을 찾아보면서 비타민 나무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그다음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게 말을 빛나게 하는 나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독일, 뭐 덴마크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상품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재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몽골도 갔는데 몽골에는 차차르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동의보감처럼 그 의서가 이제 티벳의 의서가 있는데 영혼을 치유하는 과일이라고 이제 불러요. 그래서 사부 이전에 시벅선베리의 의학 사용법, 뭐 위장병의 치료 등 이런 게 이제 상세하게 이제 서술이 되어 있고요. 신성한 열매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나무에는 이제 열매, 씨앗, 잎, 기타 등등 다 사용을 할수 있는데요. 열매에는 이제 비타민 C, 그다음에 뭐 비타민 E, 그다음 씨앗에는 오메가 369, 그다음 잎에는 비타민 C, 폴리페놀 이렇게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그 비타민 나무라고 들어봤니? 라고 해서 화이트트리라는 화장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비타민 나무 농장에 비타민 줄기를 활용해서 화이트트리라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비타민 나무를 이제 정말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결정적인 사진 한 장이 이거거든요. 이 사진 한 장, 그러니까 비타민 나무 열매를 눈 속에서 볼수 있다라고 한다면 관광객들 중에 한 5% 아니면 10% 이분들만 우리 농장에 와서 이런 경관을 보고 사진 찍고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좋은 그 관광 농원이 될것 같아서 이 비타민 나무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한겨울에 이런 모습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농사라는 게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라는 걸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국, 몽골, 러시아, 가뭄, 한발, 극심한 온도차, 그다음 건조한 사풍, 침식 등의 환경에서 생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력적인 게 뿌리, 줄기, 잎, 열매를 모두 사용해요. 그래서 열매와 잎은 식용이고요. 줄기는 약용으로 들어가요. 그다음 뿌리는 아직 어디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차에 식재하고 나서 2년 차에 입수하기 가능하고요. 3년 후에는 열매가 맺히는 빨리 자라는 속성수예요. 그래서 높은 항산화 작용이 있고 항염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나무 A, B, C, D, E, K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그냥 천연 비타민을 먹을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죠. 그리고 비타민 나무를 처음에 제가 2006년도에 5만 주를 퇴직금을 털어서 비타민 나무를 수입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입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직접 종자 번식도 해보고 뿌리 번식, 녹지삽, 숙지삽을 해봤는데 번식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아, 비타민 나무는 재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무 한 그루 가지고 10그루, 100그루 만드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뿌리는 천근성이에요. 보통 나무가 이렇게 이제 뿌리가 깊게 내려가는 이제 신근성이 있고 옆으로 자라는 천근성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녹차는 신근성이에요. 밑으로 이제 뿌리가 길게 내려가는. 근데 비타민 나무는 천근성 옆으로 뿌리가 깊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제 가는 이제 천근성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면은 잘 흔들려요. 그리고 이제 40cm, 그러니까 40cm 내에 깊이가 이제 깊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주대를 이제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뿌리가 되게 많이 활착이 되어 있고 옆으로 많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고춧모종 싹을 틔우듯이 묘목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씨앗으로도 번식이 잘 돼요. 그래서 뿌리 번식도 잘 되고 비타민 나무는 뭐 관심만 있으시다고 하면은 나무를 많이 사지 않고도 많이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잘 크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근류 박테리아 방성균에 의한 질소 고정 능력이라고 있는데, 뿌리옥 박테 지금 사진 보시면 동글동글하게 있는 게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콩과 식물에 저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제가 자기 스스로 흡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잘 크는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나무는 암수가 있어요. 암수. 암나무와 수나무가 바람에 의해서 이제 수정을 하는 풍매 수정이에요. 그래서 얘는 암수가 구분되고 바람에 의해서 수정하는 풍매 수정 나무입니다. 보시면 암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꽃잎, 꽃받침 있는 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순나무는 꽃가루만 가득 품고 있는 꽃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나무를 심으신 분이 왜 꽃이 안 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평균 4월부터 꽃이 피는데,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보면은 열매나 꽃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꽃을 못 보고 그냥 잎이 무성한 5월, 6월이 되는 시점을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타민 나무 꽃인데요. 암꽃이에요. 그래서 노랗게 보이는데, 이 노랗게 보이는 게 이제 그 암수술이고, 그다음에 이제 순나무에서 꽃가루가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오면은 얘가 이제 수정이 돼서 밑에 보시면 작은, 아주 작은 열매가 맺혀 있어요. 요거는 순나무예요. 순나무. 그래서 꽃가루를 가득 품고 있죠. 그래서 얘가 4월 되면은 서로 이제 바람이 얘네를 이제 수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7월, 8월에 수확이 되는데요. 비타민 나무 열매가 색깔이 되게 다양해요.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 나무가 파는 사람들도 어떤 색깔을 파는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복불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빨간색, 주황색, 연두색, 노란색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맛은 이제 신맛, 단맛이 있고요. 재배하는 방법은 녹차처럼 다원형으로 재배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과수원 형식으로 1m 이상의 사이를 간격을 띄워서 재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4월 달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점점 열매가 커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열매가 생겨서 열매가 확 커지는 형식이 아니라 점점 열매가 커져서 7월 달 되면은 이제 무르익어가죠. 저희가 보통 열매는 7월 달에 수확을 하는데, 완전히 익었을 때는 수확을 못해요. 얘 같은 경우는 손으로 일일이 수확을 하는데 가시가 있기 때문에 수확이 조금 편하지는 않습니다. 얘가 수확을 하면 지금처럼 잎이 같이 떨어져요. 요거는 하나하나 손으로 따지 않으면 잘안 따지는 나무 열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열매를 올해 수확을 못했다, 그럼 내년에 그대로 맺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열매가 또 옆에 열리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열매를 따면 열매 송두리째 이렇게 다 떨어지는, 그래서 그 열매가 이렇게 똑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비타민 나무 겨울인데요. 비타민 나무가 이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이게 알려진 거에 의하면 거름도 필요 없고 뭐 병충해도 없고 수확하면은 다 이제 수매한다라는 이제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만 믿고 그냥 재배를 하시는데요. 어떤 농사든 간에 시작하시면서 재배하고 수확하고 판매를 하다 보면 재배하면 누가 다 사가겠지, 이걸 심어놓으면 잘 크겠지, 그런 농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나무를 보시면 이제 이게 한 5월 정도의 풍경이거든요. 이제 5월 달에는 얘네가 무수하게 많은 가지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이 가지치기를 안 하면 아무리 1.5m에서 2m 이상 띄웠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서로 간섭이 돼요. 이게 부딪히거든요. 네, 상처를 입어서 말라 죽기도 해요. 그래서 가지치기는 1년 연중 해야 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나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가지치기. 그다음 두 번째는 풀뽑기예요. 비타민 나무 열매를 연중 판매할 수 있는 거는 잎이나 열매나 가지를 말리는 일이잖아요. 가정용 건조기도 이용을 해서 말리고요. 50도 미만의 저온 열풍 건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를 받지 말아야 되고요. 한 12시간 정도 말립니다. 보관도 중요한데요. 꼭 저온 저장고. 네, 거기에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요건 이제 육묘장이고요.
이게 나무젓가락만 했던 애들이 지금 커가지고 이렇게 이제 왕성해진 거고, 무리해서 수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확할 수 있는 양만큼만 수확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천 비타민 나무 농촌 교육 농장, 이제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뭐 비타민 나무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 농장은 이제 비타민 나무를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그다음 비타민 나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주로 컨셉을 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비타민 나무 열매나 잎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외에서도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이 됐더라고요. 캡슐, 씨 오일, 그러니까 씨벅선 오일 가지고 오일도 만들고, 그다음에 캡슐도 만들고, 그다음 바디 용품이나 그다음에 뭐 다양한 립밤 이렇게 이제 상품들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우리 화천 비타민 나무 농장은 홍보 판매 고객 관리 이런 거를 거의 다 1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1인 농업, 1인 그 CEO 이렇게 해가지고 경영을 한 사례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지론이 뭐냐면 재고 없이 보내는 농사가 저는 풍년 농사라고 생각해요. 농사가 아무리 잘 돼도 팔지 못하고 재고가 쌓여 있으면 이거는 풍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저는 이제 농사를 지면 판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천에서 저희가 이제 그 산천어축제 때 시식 시음 체험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씨앗도 정말 50알씩 이렇게 막 나눠줬었어요. 그런 걸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 뭐 스마트 스토어팜을 이용해서 요즘 판매도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뭐 밴드, 뭐 카카오 스토리, 카톡, 그다음에 네이버, 다음, 블로그도 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비타민 나물을 어떻게 먹는지, 언제 수확하는지, 그다음에 뭐 술을 담는다든가 잼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 암수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다 적어놨어요. 2020년 이후부터는 이제 뭐 환도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2019년까지 화천 비타민 나무 영농조합법인을 운영을 했는데요. 2021년부터는 화천 농부들 10명의 화천 농부들이 모여서 농업회사 법인 화천 농부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세화송이나 산초, 버섯, 산마늘 등을 재배하시는 화천 농부들과 함께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산물 직거래장을 만들어서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도 계절마다 상품이 다양하게 신선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화천 농부들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저희 화천 농부들 지금 이제 유튜브도 시작을 했어요. 많은 응원 바랍니다. 2022년 선등거리 아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화천 농부들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